우리 7년 만이에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2017년?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아, 제가 네, 할까요? 네, 우리 민수님들 앞에서. 저는 이제 디핀 신당, 디핀 옥수, 엘라보레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총괄로 맡고 있는 오너 셰프 겸 총괄 셰프 최성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원래 이것보다는 좀 더 밝으시잖아요. 원래 더 밝죠. 또 경쾌하게 해야 되나요? 셰프님에 대한 소개를 약간 좀 드리자면 다 잘하신다. 아유, 그건 아니에요? 다 잘하고 싶은 사람. 저 며칠 전에 왔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전 미팅을 해야 되니까 다 맛있는 걸 2시간 반을 둘이서 앉아서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나중에는 막 동전 던질까 봐 그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정했죠. 콜드파스 하기로. 어떤 걸 해드리면 더 좋아할까? 어떤 걸 더 좋아하면 좀 더 재밌게 보실까? 이 고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려도 또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파인다이닝부터 다 경험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 이거 근데 저희 매장에서 하는 레시피긴 한데 거의 소스나 이런 거는 업장 레시피요? 네, 업장 레시피로. 그래도 조금 뭔가 했을 때도 야 이거 어디 디핀 레시피인데 이렇게 좀 같이 먹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니, 그래도 저도 셰프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저도 열심히 풀어야 돼서 좀 면 정도는 그냥 딱 제품 사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일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잠깐만 전화가 오셨네. 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PPL 아니고 아니고 진짜 콜드 카펠리니라고 여름에 먹는 파스타가 이렇게 달콤할 수도 있구나. 이게 단 파스타는 아닌데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그 단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감칠맛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먹을까요? 네, 레드 쉬림프 콜드 카펠리니.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예. 그래서 오늘 메뉴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네, 오늘 이제 좀 하기 편하게 저희 들어가는 재료들 좀 다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초보 입장으로 다 여쭤볼 건데 그래서 이 파스타 브랜드가 없더라고 알려주세요. 아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좀 빼놨다가 네. 델체코. 저는 기본적으로 델체코 좀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홈플러스만 그렇고 이마트만 돼도 이런 델체코 브랜드 다 있으니까는 오늘 좀 포인트는 저 레스토랑에서 뭐 생면도 하고 이것저것 하긴 하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레스토랑의 그런 느낌이나 맛을 제가 생각하기엔 95% 이상은 거의 똑같지 않나. 사실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좀 놀랐어. 여기 보면 마늘 이게 좀 특이했어요. 네,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보통은 달달해서 건포도가 되게 익숙하긴 한데 그 건포도는 적포도여서 껍질 쪽에 약간 탄닌감이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그거보다는 콜드 파스타이기 때문에 맛이 조금 더 섬세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청 건포도를 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특이하실 거지 나머지는 뭐 그냥 케이퍼는 다 아시는 거고 마늘, 방울토마토, 뭐 레몬. 근데 이거 대신해서 그냥 건포도 써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서 그냥 건포도 있으시면 건포도 쓰셔도 되시고 근데 일반 건포도는 얘보단 좀 알이 더 커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좀 약간 반 정도 커팅해서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1인분 정도는 마늘 한 10개 정도? 한 1mm 정도? 근데 사실 이걸 엄청나게 막 이걸 맞춰서 쓰시면 쉽진 않으시니까 그냥 편하게 너무 두껍지만 않게 썰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마늘이라고 하죠. 네, 그니까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 또 못 참죠? 네, 마늘의 힘이기 때문에. 셰프님은 보통 네. 메뉴가 수시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디에서 영감 받으세요? 뭐 전시회 같은 데 가서라도 뭐 약간 색깔 조합이 이게 신기하네? 약간 선 이런 것도 막 좀 보고 일단은 뭐 한식 먹든 양식 먹든 좀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 식재료 괜찮네 이 식재료에서 좀 써봐야겠다 하면은 약간 양식 쪽으로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는 그냥 일반 작은 거? 네, 그냥, 네. 일반 작은 거. 아니면 원하는 토마토 써도 되나요? 그것도 꿀팁이 있어요. 혹시나 이거 방울토마토 난 진짜 이거 데치는 것도 귀찮다 안 그러면 진짜 똥손이다 그러면 그냥 그 썬드라이 토마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썬드라이 토마토를 살짝 썰어서 그냥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 캔? 네. 남겨 있는 거? 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쉽잖아요. 네. 왜냐면 십자를 넣어야지 약간 이게 맞아요. 수축되면서 이렇게 터지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집에서 하실 때는 끓는 물에도 살짝만 데치셔도 웬만하면 까집니다. 터지죠. 네, 까져요. 얼마나 데쳐요? 한 10초 정도만 데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데칠 때 또 꿀팁이 있어요. 토마토 이만큼인데 물 요만큼 해가지고 데치는 친구도 있어요. 착한 친구들이요. 안 물 아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럼 일 두 번 해야 돼. 가스비가 더 나와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껍질을 벗기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맞아요. 완전 뜨거운 물에 살짝만 들어가서 얘 껍질들이 이렇게 살짝만 오그라들게 안에는 익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아직은 그 생인 느낌으로 그렇게 해줘야 돼서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칼집 넣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까면 되죠. 네, 이렇게 까도 되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을 살짝 여기를 이렇게 탁 해주고 원래 쏙 하면 빠져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데쳐가지고 괜찮아. 네, 이렇게 그래도 네. 완벽하네요. 네. 오늘 꿀팁 대방출인데요. 네. 그래도 좀 구독자님들 이렇게 요리도 보시면서 또 따라 하셨을 때 좀 이렇게 꿀팁들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소스는 어떤 소스예요? 소스는 마늘 베이스를 해서 좀 마늘의 감칠맛이랑 카라멜라이즈 된 약간 그런 고소한 맛을 좀 많이 올린 다음에 청 건포도가 가지고 있는 약간 단맛 그다음 케이프가 가지고 있는 약간 짭조름한 맛이랑 약간 신맛이 또 있거든요. 또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소스를 딱 만들고 그 식히는 사이에 저희가 면을 싹 삶고 그냥 같이 버무려주기만 하면 돼요. 순서가 중요한가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마늘만 처음에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하고 나머지는? 네, 그 다음은 그냥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네. 그 올리브유 있잖아요, 네. 셰프님.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쓰세요? 그냥 보여드릴까요? 이제 집에 있는 거다. 집에 있는 거가? 이렇게 안정감이 들어요. 또 이거는 없는 것일 거예요. 없는 거다. 가열하는 올리브 오일은 비싼 거 쓰더라도 어차피 그런 올리브 오일이 가지고 있는 향은 휘발성이어서 열을 맞아요. 가하면 날아가긴 하거든요. 네. 조금 그래서 국내 제품, 해표. 해표 제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에 라스트 터치를 하거나 샐러드나 비가열 요리를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이제 향이 좀 네, 나고 향이. 그러면 집에 있을 때 내가 굳이 브랜드가 없더라도 네. 내가 좋아하는 향이 좀 있고 좀 감칠맛이 있는 올리브유 쓰면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가열할 때는 네, 평범하게 너무 주관적이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좀 자글자글 꼭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아닙니다. 숟갈로 해도 됩니다. 편하시게 집에서 하실 때도 불로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살짝 그래서 떼는 게 예. 불 세기로 조절하시는 분은 약간 하수 예. 그리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요리 해보셨다 그러면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불은 켜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이게 정확하기도 하고 편하고 좀 소리도 좀 들어보고 눈으로도 좀 보고 하면서 얘 상태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너무 센 불에서 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살짝 두께감이 한 1mm 정도 있다 보니까는 겉에가 타고 너무 급작스럽게 타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중불에서 약간 가운데를 말리는 느낌이면서 겉에는 약간 색깔을 내주는 느낌으로 사실 요 파스타는 요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어려울 거 없고 요것만 잘해주시면은 그냥 반 이상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방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약간 바로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색이 조금씩 바뀌는 거 같아요. 네 조금씩 이제 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요 파스타 같은 경우는 또 재미난 게 뭐 막 만들어서 먹어도 되긴 하지만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또 두고 먹어도 돼요. 소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을 때 좀 많이 네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면만 삶아서 비벼 먹으면 돼서 그리고 사실 조금 하루 정도 지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맛이 좀 어우러져야지 배워지면... 조금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미리 만약에 내가 홈파티를 하면 전날에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막 바쁠 때 막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친구들 놀러 오니까 하루 전날에 이렇게 딱 해놓고 다음날 꺼내가지고 비벼주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거 바로 그냥 꺼내서 먹어도 맛있겠어요. 꺼내서 소금만 쳐 먹어도 네, 너무 맛있을 맛있죠. 것 같은데요.
케이퍼가 정말 약간 소량씩 소량씩 하면은 맛있긴 한데 또 그래도 얘가 절임 식품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그 신맛도 좀 튀고 짠맛도 좀 튀기 때문에 이렇게 살만 살짝 튀겨주면 이게 섬투압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맛들이 좀 이렇게 응축돼 있는 맛이 오히려 싹 퍼지면서 또 되게 아로마틱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한테는 좀 재발견이네요. 이게 케이퍼가 꽃 꽃송이잖아요. 그 튀기면은 되게 이렇게 딱 펴지고 약간 좀 살짝 크리스피한 느낌도 발생해서 그렇게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건 청건포도. 청건포도는 근데 쓰시기 전에 살짝만 건포도 양에 똑같은 동량의 물에다가 살짝 불려서 쓰시면 조금 더 좋아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드리긴 하지만 좀 어떤 분은 조금 더 짠 거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단 걸 좋아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좀 더 달달한 맛을 나는 원한다. 그러면은 건청포도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그 토마토는 아시죠? 익혀서 먹는 게 가장 영양가도 좋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열기만 줘서 입맛 다셨어. 벌써. 아무것도 들어간 거 없이 그냥 다 우리가 아까 소개했었던 그 재료만 넣고 버무려줬어요. 향이 어마어마해요. 케이퍼 향도. 네. 완전히 약간 여기서 터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아. 딱 되게 그 마늘의 그 고소한 향이랑 케이퍼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산뜻한 뉘앙스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미리 해두면 맛있는 거여서 딱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락앤락이나 이런 데다가 담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그냥 바로 어서 쓰면 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금 담아서 저희는 바로 사용할 거니까는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물에 저는 살짝만 이렇게 식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면 삶은? 네, 면 삶는 게 나는 가장 힘들어. 의외로. 의외로 어려워. 오늘 민수님들 요거 하는 우리 배워가면 끝나지 않을까. 이게 다 좋고 근데 면이 항상 어려워. 이게 어떤 게 어려워? 이거 아세요? 시간 맞추는 거? 이거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무조건? 항상 읽는 사람이 있고 읽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안 읽으실 거 어려운 거예요. 나는 눈으로 보고 한번 던져보고 약간 그 영화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붐나. 여기 보면은 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요 카펠리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2분 삶아져 있는데 홍보대사 같아. 아니, 대체 코에서 어떻게 줘? 근데 이거 이태리 오잖아. 그러니까 더 안 들어오죠. 아 근데 여기 딱 누가 봐도 이 2미닛 요거는 있으시니까 원래는 2분 삶아서 하는 게 많은데 이 기준은 보통 이제 핫 파스타. 아, 근데 저희는 네. 콜드 파스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빔면 아시죠? 비빔면도 약간 먹었을 때 다 익었다 싶을 때 찬물에 딱 해야지 이게 꼬들꼬들해져서 딱 맞지. 그냥 우리가 생면 먹는 것처럼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아 난 좀 약간 설익은 게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에 엄청 딱딱해요. 아... 익힘 정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콜드 파스타는 110에서 120% 정도가 돼야지 조금 더 네. 조금 더 익힌 다음에 찬물에 팍 하면 그때 네. 쫀득쫀득하고 네. 그... 그게 포인트. 다시 가열하는 핫 파스타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80%만 익혀서 한번 이렇게 조리할 때 소스를 살짝 먹여야지 거기에 딱 소스가 들어가서 면이랑 소스랑 겉돌지 않게. 따뜻한 파스타는 좀 덜. 덜. 그리고 냉 파스타는 조금 더. 더. 카펠리니 같은 경우는 여기 2분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1분만 더 해줘서 조금 더 익혀서 딱 식혔을 때 내가 원하는 텍스처가 나오게. 꿀팁이다. 꿀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 이거. 아니 근데 이거. 가정용 사이즈로도 팔지 않아요? 셰프님?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업장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한다 이 말을 할까봐 야 너네는 약간 동급벌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저도 가능한 한 안 쓰고 오, 하겠습니다. 오, 좋았어. 소금은 파스타에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파스타는 밍밍하고 소스가 간이 돼 있으면은 겉돌아요. 그러니까 요리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하나하나 식재료들의 높낮이를 비슷하게 맞춰줘서 딱 먹었을 때 네. 하나 겉돌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해서 좀 저는 소금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넣으세요? 바닷물보다 좀 더 얕게. 우리 디저트 채널 할 때 민수님들 힘들어. 몇 그램인데 몇 그램? 몇 그램 우리? 한 1.5에서 3% 정도 되는데 저희는 네. 이제 한 1%에서 1.5% 정도 소금. 그래서 얼마나 넣는데? 총 물 양에.
그래서 몇 그램이었는데 여기 감이에요 감. 아 제가 봤을 때 한 2 티스푼? 네. 2 티스푼 정도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파스타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다 오류가 미역국 처음 끓이면 아시죠? 미역국 나 미역국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어? 요만큼 하고 이만큼 넣으면 미역이 이만큼 된단 말이에요? 파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50g 달았거든요? 네, 근데 요리하고 나면 한 140g 돼요. 수분 먹어서. 그러니까 50g 정도는 충분하고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딱 될 거예요. 딱 이렇게 끓잖아요. 그럼 보통 이 상태에서 바로 넣으면 이 불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파스타 타거든요? 네, 네. 근데 딱 끓었으면 살짝 불이 올라오지 않게끔만 살짝만 줄여주고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집에서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불이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타요. 네. 그럼 얘가 면이 들어갈 때까지는 낮춰주고 낮춰줘서 얘가 살짝 되면은 이렇게까지 넣어주시고 불을 켜야 돼요. 시간 재시나요? 네. 3분? 네. 3분? 3분. 3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이렇게. 저희는 딱 원래 사실 바스켓 써가지고 완전 딱 이렇게 탁탁 털어서 금방 하는데 한번 그냥 물로 큰 열은 한번 살짝 날려주세요. 한번 살짝 날려주시고 들어가고 네, 전분기 빼주시고 왜냐면은 집에는 사실은 얼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는 바로 다이렉트로 넣으면은 얼음이 다 녹아요. 큰 열기만 살짝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찬물에 킥은 무조건 얼음물. 이거 온도에 따라서 식감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돗물 찬물이랑 이 얼음물이랑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맛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해서 맹 파스타는 네. 일단 얼음을 가득 채워놓고 네.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엄청 꼬들꼬들하죠? 네. 네. 딱 안에 다 진짜. 있고 그래서 요거는 또 냉파스타니까 이렇게 물을 꽉 짜주셔야 돼요. 왜냐면 물이 있으면은 물 때문에 맛이 희석이 돼가지고 꼭 가능한 마지막으로 좀 시즈닝을 할 때 이제 레몬이랑 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 저 같은 경우는 요 피쉬 소스를 넣어요. 이거 프리미엄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태국 다이닝에서는 무조건 이거 쓰더라고요. 염도가 조금 더 적고 그리고 생선 함량이 더 많아요. 요거 파스타 이제 요리한 거 넣고 레몬즙 저는 좀 살짝 넣을 거여서 이렇게 살짝 자르고 또 레몬 제스트가 들어가면은 이게 입에서 톡톡 터지면서 되게 산뜻해요. 그럼 레몬 제스트 살짝 넣을게요. 네, 여름이지. 네, 딱 여름이지. 여름 느낌 나잖아요. 네. 레몬즙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피쉬 소스는 한 다섯 방울 정도만 향만 살짝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콜드 파스타의 매력이 나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항상 따뜻해야 되고 뭔가 많이 간이 좀 따뜻하게 데워야 되고 그거 맡아서는 깊은 맛 되게 좋아했었는데 냉파스타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거만 해도 느낌이 있죠? 응. 제가 한번 조금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나왔어. 간 좀 맞나요? 너무 맛있어요. 괜찮죠? 네, 그 며칠 전에 먹었던 맛 그대로예요. 네. 근데 생면이 아니어도 맛있네요. 그거 진짜 뭐 별거 안 들어갔는데도 엄청 맛있죠. 저번에 찾아와서 먹었을 때도 새우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소금 살짝만. 이렇게 간만 살짝 하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재밌게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은 제가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셔서 집에서는 뭐 찍기 없으시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집에서 담는 분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약간 이렇게 담기지 않을까. 약간 요런 느낌. 골뱅이 소면 같은 느낌. 네, 골뱅이 소면 같은 느낌. 요렇게. 나쁘지 않은 예지만. 나만 만족해. 네, 약간, 그냥 뭐.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만만했으면 되죠. 네, 약간, 요런 느낌이 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집에서 나는 조금 그래, 정갈하게 담을 수 있다. 나 인스타그램 올리고 싶어. 네. 요거를 약간 요렇게 조금씩 면이 이렇게 좀 정갈하게. 정갈하게 좀 나열, 네, 나열이 된 다음에 요거를 딱 잡고 벽에다 대고. 이렇게 말면은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고르게 네, 고르게 봐봐요. 딱 이렇게 라인이 생기죠. 네, 뭔가 네. 그럼 요거를 요 상태로 이렇게 넣는 거죠. 빼주고 네. 그럼 벌써 뭐야, 있어. 사먹는 거. 네. 약간 사먹는 느낌 나죠. 요거를 잘 봐가면서 작은 것들을 약간 위에 이렇게 올려주고 작은 것들. 네. 이렇게
조금. 일단은 새우 먼저. 새우도 약간 이렇게 텅텅텅 썰어서 가운데 좀 이렇게 잘 모아서 쌓으면은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볼륨이 높아지니까 네.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아까 벌써 아까보다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네, 찍어야지. 네, 이렇게 됐고, 요거는 네출점이라고 해서 한련화.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머스터리한 좀 느낌이 좀 있어요. 맛이 약한 와사비?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려서 이렇게도 한 3개 정도 올리고, 옥살리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 신맛이 나는, 그냥 먹으면 약간 자주 같은 느낌이 나요. 벌써 그림 같아. 와인이 안 드시면 더 맛있어요. 제가 좀 와인 좀 드릴게요. 여름이어서 너무 좋아요. 이것까지 드시면 훨씬 그 맛과 풍미가 올라오실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람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마콩 빌라주라고 해서 프랑스 마콩 중에서 나오는 와인인데 품종은 샤르도네예요. 그래서 약간 좀 오키한 뉘앙스도 좀 있고 하얀 꽃향도 되게 좋아서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저 이렇게 막 이 크게 먹어본 적 없거든요. 완전 꿀맛? 와인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괜찮아요. 완전 여름맛. 너무 많이 드셔서 말을 못하세요. 아, 이거는 약간 안 만들어보면 인생에 나간 소녀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꼭 이거 만들어서 먹어봐. 오랜 인연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놀러 오세요. 디피눅스 놀러 오세요. 많이 만들어 보시고 오셔서 칭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 와서 장난 아니지. 진짜 맛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아프티 원아프티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어. 너무 맛있죠? 어떻게? 맛있고. 건포도가 진짜 맛있어. 여름이야. 건포도.